네, 썬데이 기타임 시작합니다. 나노 레거시 시리즈 핫톤. 우리 저번에 했던 네, 앰프 헤드, 미니 앰프 헤드 시리즈예요. 나노 레거시. 아, 너무 귀엽죠. 와우. 브리티시 인베이전. 오. 예, 사운드 모르겠다. 이거 와, 이거 봐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말고 우리 또 하나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 전에 했던 그 퍼플 레인이라고 퍼플 윈드. 예. 네, 하고 뭐 마샬 네, 사운드 했던 거 했었잖아요. 얘는 사운드가 이따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긴 할 건데 오, 이것도 사운드 되게 궁금하네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앰프 헤드를 요즘에 뭐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종류별로 사놓는 거야. 얘 16만, 15만원 밖에 안 하잖아요. 사놓고 얘네 그냥 바꿔 끼면서 녹음할 때 쓰는 거지. 그럼 따로 앰프 헤드가 필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브리티시 인베이전. 네, 한번 무게 재볼게요. 450g. 너무 귀여워요. 그러면 얘도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썬데이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오늘 함께 볼 친구는요. 우리가 벌써 몇 개 했는데? 네, 그렇죠. 네. 두 개 했죠. 네. 핫톤의 브리티시 인베이전이에요. 네. 이름을 자, 보니까 넵. 그때 퍼플 브리티시. 퍼플 윈드. 윈드가 네. 저거였죠. 마샬. 플렉시 네. 마샬 플렉시였고 모조 다이아몬드. 네, 모조 다이아몬드는 뭐 트위드, 트위드였죠. 뭐, 펜더. 펜더 트위드고. 네. 이건 이름을 보니까 AC30일 것 같아요. 복스 네. AC30. 맞아요. 복스 AC30 앰프 사운드를 구현한 그런 미니 앰프 헤드예요. 네. 네. 저희도 AC30이 있는데. 네네. 이게를. 저거 너무 예쁜데요. 네, 예쁘죠. 특히 지금 핸드 와이어도 이거는 진짜 좋아요. 근데 그 좀 리뷰에 안 쓰게 되는 이유가 너무 브리티시예요. 아하, 그렇죠. 브리티시 인베이전. 예, 네. 기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복수 소리가 나니까. 그렇지, 그렇지. 뭐 무슨 기타를 해도 거의 복수화, 복수화가 되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요. 지금 사실 살짝 지금 사운드 들어보면 네, 좀 브리티시 인베이션화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복수 그 AC30을 간편하게 휴대를 가능한 이제 초소형 모델로 이제 만들었던 만든 이제 앰프라는 거. 그리고 볼륨하고 게인 컨트롤로 이제 톤 구현이 네네, 이제 그렇죠. 어쨌든 가능하고요. 그리고 EQ, 3밴드 EQ도 오. 지금 톤 쉐이핑 가능하고 오, 그리고 4옴에서 16옴까지 네. 임피덕스 영역이 캐빈의 호환이 자동으로 돼요. 네, 그냥 네. 거의 그냥 그냥 꽂으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플 윈드나 우리 전에 했던 그 층 모조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어차피 같은 계열이니까 예. 똑같은 거죠. 지금 이런 계열은 나노 레거시 앰프 시리즈잖아요. 예. 지금 다섯 개가 있어요, 사실은. 그 중에 한 개는 베이스 앰프고 지금 네 개가 기타 앰프구나. 기타 앰프죠. 네. 그 중에 세 번째 친구입니다. 네. 예. 우선은 브리티시 인베이전 사운드 먼저 살짝 클린 톤만 들어볼게요. 네, 지금 1960 캐비넷에다 그대로 꽂았습니다. 비틀즈 온 줄 알았어요. 좋다. 네. 이게 지금 게인을 지금 최상으로 올렸고 볼륨 컨트롤 좀 살짝 해봤고요. 네. 그리고 톤 쉐이핑도 살짝 해봤는데 좋아요. 똘망하니 네. 그렇죠. 똘망하고 네. 그 복스의 질감이나 색깔이 묻어나오네요. 네. 오. 근데 그리고 5와트잖아요. 이게 네. 자체가. 그래서 지금 5와트로만 다이렉트로 꽂았는데 꽤 괜찮네요. 그리고 이제 파워 그 볼륨 값을
저 우리는 지금 네 방짜리 쓰는데 네네네. 한 방짜리 캐빈에 쓰면은 뭐 멀쩡하겠어요? 와, 네. 엄청. 예. 네. 짜랑짜랑할 것 같아요. 네. 그 호환성에서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앰프 헤드만의 네. 색깔, 헤드들만의 다양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색깔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게다가 이제 크기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네. 작고 이뻐서 이거? 네. 무게가 뭐 440g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FS 루프 지원이 가능하고요. 뭐 레코딩하고 기타 연습 하려고 위해서 헤드폰 아웃풋 단자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예전에 그 두 개는 그냥 아웃풋으로 해가지고 네,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꽂았는데 보여드리죠. 뭐 뒤로 돌려서 그때 이 헤드폰 아웃으로 라인아웃으로 안 하고 샌드 아웃으로 그냥 꽂아가지고 네, 네 했었는데 그때도 사운드 괜찮았어요. 괜찮죠. 네네네. 예. 그런 경우도 드물지만 어쨌든 네네네. 소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데 라인 아웃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꽂아서 들려드릴 건데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헤드폰 단자에다 꽂아가지고 한 번도 해보고 뭐 각종 다양하게 네, 아웃을 꼽아보겠습니다. 아웃의 차이점 네. 이런 거. 자 그러면은 지금 이 5와트 소리 네. 다이렉트 들어봤고 자. 네 라우드스터고요. 네. 75W짜리 파워예요. 네, 네 부스팅 시켜주는 거죠. 누가 꽂아볼게요. 100%로 해놨네요. 네, 지금 라우드스터 파워 앰프 75W짜리랑 연결했는데 이것도 미니네요. 네, 이것도 파워. 미니죠. 가져다니기 편해요. 네. 사실 보통 헤드를 가져다니기 하면 원래 출력이 짜장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얘는 워낙 미니고 5W로 나와있기 때문에 출력이 작진 않은데 공연장이나 이런 댐핑감이 그러니까 있는 댐핑이 없어. 네, 꽉 그런 차질하네. 사운드에 좀 출력의 부스팅을 원하시면 네, 네. 이 라우스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와트수를 키워주시면 네 나오는 소리가 아무래도 공연장에서 사용할 때 훨씬 짱짱하겠죠. 예, 부스팅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 가운데쯤에다 놓고요. 네. 자, 다 미들에다 다 놨습니다. 게인은 조금 더 놓고요. 자, 가운데 놨어요. 자, 지금 라우드스터 이게 플로어 앰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예. 오. 지금 라우드스터 풀이 아니에요. 풀이지 아니에요. 지금 한 시에서 두 시 사이. 안에 알맹이 좀 댐핑이 많이 생겼죠. 그렇죠. 네. 그냥 홈에서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홈 레코딩 시에는 너무나 완벽한 아이지만 네. 네, 공연장에서는 얘랑 같이 묶어서 구매를 하시면 좋네요.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네. 공연장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오, 야, 되게 좋네요. 좋다. 그리고 폭스스럽게 그 꺼끌꺼끌한 그 게인 있잖아요. 네네. 알맹이 굵은 거. 네. 그 소리가 잘 나네요. 와 이거 되게 좋네. 네. 어떻게 보면 참 필요 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재현은 그대로 해냈습니다. 네, 샌드에 해서 와. 네. 이거 참 쓸만한 것 같아요. 아하. 네. 하고 이펙터 연결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헤드 해놓고 네. 헤드에 이제 없는 이제 뭐 디스트나 네. 뭐 이런 부수적인 것들 네. 네, 한 다음에 이펙터 사운드 굴려가지고 그냥 네. 앰프 헤드랑 그 이펙터만 있으면 내 톤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되게 좋다. 네, 핫톤이 그 머리가 좋아서 핫한 건가 아니면 이뻐서 핫한 건가 어쨌든 핫하네요. 와우. 자, 뭐 소리 좋네. 우선 우리, 복스 사운드 그리고 네. 복스 앰프 가지고 싶었었던 분들은 이거 먼저 구매하셔서 네. 예, 많이 가지고 놀고 내 사운드 좀 만들어 보는 거 굉장히 좋을 괜찮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네. 듀얼리스트 한번 밟아볼까요? 우리 지금 이펙터도 연결했는데 듀얼리스트 가방 예. 좋다. 잘 붙네.
잘 문다. 그리고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네요. 예. 지금 부스팅이 시킨 상태인데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되게 이 포터가 우선 잘 먹겠죠. 어쨌든 헤드니까. 예, 잘 먹겠죠. 자, 와, 저 한 줄평 혹시 생각해 주시고요. 생각해 주세요. 예. 핫톤 인베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앰프 헤드게이 손해. 네, 이거 할게요. 예. 네. 이따 이제 전두엽 나올 거거든요. 그 이따가 한줄평도 다. 야, 전두엽. 아, 예. 이걸로 갔었어야 되는데. 예. 처음부터.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 아, 뭔가 머리를 딱 예. 뇌를 좌뇌, 완성시켜야 뭐, 됐었는데. 전두엽, 후두엽. 네, 이제야 생각이 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해가 갈수록 왜 그래? 네. 아, 이렇게 주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아예 몰라. 너무 많이 줬다. 너무 많이 줬어요? 네. 자, 몇 대 몇? 8.5. 9.0. 아하. 8.0. 진짜 8.0. 많이 줬다. 네, 8.5 줬다. 9.5 많이 줬다. 근데 이게 왜냐면은 복스 AC 그 30. AC 30이 예. 네. 그게 아, 뭐, 그래서 점수가 네. 많이 올랄 수도 있어. 예. 네. 걔 사보는 거지. 쟤를 사서 할 수 없잖아. 너무 비싸고 무겁고 크고.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막 유용하게 막 그렇게 쓰진 않아. 못 써요. 그러니까, 얘는 예. 사기가 접근성이 쉬우니까. 쉬우니까. 네. 아, 그렇네. 예. 맞네요. 희귀한 앰플일수록 이런 게 나오면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좋지. 예. 맞아요. 그러네요. 손에 우선 가니까. 그래서 복스 앰플을 많이 안 쓰니까 8.5를 주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사겠다. 복스 앰플에 한 20분의 1 가격이면 사니까 바로 그렇죠. 와, 네. 그러네. 네. 사람들한테 베팅할 만한 그 용기를 네, 주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핫톤의 브리티시 인베이전과 네.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미리 고지를 하자면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주자죠. 네. 네. 빨간색 핫브레이커. 네. 하트어택. 예. 네. 하트어택. 하트브레이커. 하트. 네, 마지막 주자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 주자이니만큼 우리 억스 헤드폰 단자와 그리고 샌드로 또 뽑았을 때 우리가 어떨까? 어떨까? 진짜 차이가 있나라는 네. 것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